아트록스, 카밀 이런 애들도 이제 거의 국밥에 가깝지 않을까요? 반국밥, 저는 반국밥이라 표현해요. 반국밥 대표 챔프 나르, 카밀, 아트록스 인데 그러니까 반국밥 챔프들이 뭐냐, 라인전이 밀리지 않는 선으로 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이스는 반국밥이 절대 안 되죠. 반국밥으로 하면 그냥 하면 안 되죠. 제이스를 반국밥으로 플레이한다? 그러면 픽을 하면 안 되죠. 제이스는 너구리하는 거 보면 감탄만 나오는. 제이스 그 우제, 제우스 선수, 이 떠오르는 혜성, 그리고 다이아에서는 나. 제우스보다 10살이 많다고? 어쩔 TV, 어? 오? 리신 나오자마자 렉사르 칼픽? 왔다 왔어. 나이스! 아 렉사이 잘해! 아 이게 자연방들이 진짜 그냥 기가 막힌다니까? 아 바텀 힘들다. 이거 내가 센터 줘야 되는데. 오 사이야!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렉사의 의도는 이 트라이는 좋았어 굉장히. 이게 무슨 의도로 한 건 알겠는데. 조금만 참아. 금방 갈게. 아이고. 진료 아직 노공임. 킹? 없나? 나이스. 나쁘지 않아. 르블랑 침착하다. 아 심리전 먹혔네. 오오오오오 오! 마이 갓. 제발 프렌즈야. 제발 나쁜 생각 니은 제발. 제발. 아 진짜. 어? 그 몸은 더 약한데? 어 뭐야? 이거 못 봤어. 죄송합니다. 브랜드 놈 때문이야. 브랜드가 우리 팀원의 그 신경을 흔들고 있어. 그릇된 플레이로 서포터 혐오라고요? 저렇게 플레이하는 사람은 서포터 아님. 아니 브랜드 띠 골라놓고 원딜 탓하면서 막 CS 다 뺏어먹는데 그게 어떻게 서포팅이야. 봐봐 우리 카이사 얼마나 힘든 거 봐. 아 렉스 진짜 잘한다. 그럼 렉스 옆에 붙어있으면 돼? 어우 이걸 날아오네 이 깜찍한 녀석. 와 야 렉사르야. 나이스. 어 렉사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구나 진짜로. 그건 안 돼. 여자야? 아, 좋았어. 렉사, 아, 역시 자연사 렉사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내가 최근 본 렉사이 중에 최고임. 미드도 잘하지만.
딜 서폿은 원래 질량 많이 나와요. 원딜에 눈물만큼 딜이 나옵니다. 아 나 진짜 탐캐치 나오는 게 제일 어지럽네. 뭐야 서풋이야 서풋. 아 이거 레알로다가 루시안 각인데 또 하기는 쉽네. 홍콩이 자르반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아니 뭐야 아니 왜 선제 공격 안 들고 왔어 씨. 아니 카운터 칠라 했는데.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원래 콩콩이 자르반이 원래 제인스 근본의 카운터예요. 로얄 못들 쳐내. 자르반 깃발은 못 맞출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슉? 어? 사람들은 왜 내 롤 10년 차인 나를 왜 이렇게 못 믿지? 와 톱날 사왔어. 너 승부 보겠다는 마인드구나. 슈? 나 위험해. 슈? 어 근데 이제는 조금 위험해. 왜냐면은 홈낫이 나와버렸네. 야 안 와? 아 그거 먹고 있어? 어 아니 그냥 타 뭐지. 오늘은 삶을 막은 좋은 날이다. 잠깐만. 아 그냥 루시안이나 할걸 그랬다. 어? 누누면 이제 당기는 라인 갱킹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맞췄는데 이거 해보니까 2를 3렙까지 찍으면 안돼. 만나도 2개 2개가 적당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3렙은 너무 투 멋지다. 완벽한 연계 들어가자! 야 문이 안 열려! 아 내 문이 아니니까 안 열리지! 어! 아니 카이사가 잘 크긴 했는데 제이스도 그만큼 잘 컸어 지금 제드랑. 근데 우리 팀에 룰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 팀에 따까리들도 많고 저도 따까리예요.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어다. 이거! 공신 나갔죠? 어? 야 우리 왜 이렇게 약하냐? 따까리들만 모여서 그래. 진짜가 와버렸어. 제압되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나도 그 CB맥스님 하는 거 해볼까? 정수 선열인가? 아니 근데 왜 굳이 정수 선열이야? 아니 마나가 부족하면 히드라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거대한 히드라라든지 아니면 굶주린 히드라라든지. 그렇게 하면 정수보다 딜도 약하고 너무 비싸서 템이 늦게 나온다. 내가 보니까 우콩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특포가 그냥 너무 구려서 그래. 진짜 라이엇은 특포를 왜 이렇게 만든 걸까? 상승되었습니다. 전 넘었죠? 버려? 아 열받네? 너 자르반 왔구나. 자르반
변신인 척? 잡을 수 있지? 그렇지! 공 처형당하면 돼? 와, 이거 잡으려고 두 명이 킬 썼어, 이 어리석은 녀석들! 처형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라인전 때 마나 부담 없는 거 진짜 개사기인데? 그냥 보낼까? 아니 이게 마나가 너무 넘치니까 디코이를 막 쓰게 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생겨버리는데? 아니 간간이 터지는 크리로 인해 라인 푸시도 꽤 빨라. 선혈이 좋아서 간다기보다 숨어있는지 몰랐지? 고마울 것까지야. 자식이 아쉽지. 플래시. 야 이거 왜 안 써? 아니 아이템 트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님들? 우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느낌? 일단 솔랭에선 좋은 거 확실한데. 그렇네, 님들 선혈에도 쿨감이 있으니까 괜찮네. 선혈 정수 선혈 초반에 이제 물몸인 거 살짝 그게 단점이긴 한데 그건 이제 디코이로 극복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우콩으로 사이드가 된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선혈로 한번 해주고. 오씨 말도 안돼. 가버려? 와 얘네 진짜 좋은데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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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이거 좀 참기 힘든 걸? 선혈? 아 뭐야 녹았어. 죽나? 나이스. 다 잡고 16레벨 찍는 그림? 제 각은 완벽했어요. 조직을 위해 개처럼 일하는 탑라이너. 캐리 나도 시애물이야 이 자식아. 어? 이 잭스들 맨날 시애물로 날로 먹을라 하지. 라이즈도 이제 시애물을 드는 세상이 와버렸다고. 나는 잭스랑 라인전 이때가 제일 재밌음. 계속 맞다가 참지 못하고 점프했는데 그때 솔킬 딱 따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버렸? 아 불 쓸 것 같더라. 이게 볼리베어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내 쪽으로 안 빼? 만약에 제가 볼리베어 쪽으로 하면은 상대가 이제 타워 쪽으로 도망을 가요. 이 구라를 칠 때는 혼신의 구라를 쳐야 되는 거야.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속지가 않아. 혼신의 구라를 안 하면. 아 나와버렸죠? 아니 이게 진짜 왕관 가격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나도 사지만 살 때 이게 살짝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랄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예전에 돌풍 쿨 그 40초인가? 그때 있잖아요 30초인가? 살짝 그때의 느낌임. 어쭈 빨리 와!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압도하는 상황에서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잭스라는 생물은 기회를 한번 주는 순간 폭풍 성장해버리거든요. 단 1킬만으로 탑 상승을 바꾸는 챔프는 잭스 말고는 없어. 내가 보기에 잭스는 지금 자크가 미친듯이 밉다. 왜 와이? 나 너무 힘들 땐 안 오다가 그냥 집이 다 무너지니까 오는 정글. 탑 입장에서 가장 미운 정글 1위. 집이 다 무너지고 오는 정글. 아군이 되었습니다. 야야 이건 내가 테를 너무 빨리 썼다. 미안하다. 버려. 까불어 숟가락이. 지금 라가 강림했는데 말이야. 아 귀여워. 어! 야 때려 임마. 오씨 깜짝이야. 왜 안 때려? 아 이게 뭐해? 아지르 노플, 잭스 노플, 카이사 노플, 풀 3개 뺐음, 본인이. 해야 돼! 상대 3개 노플이야!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큰일 났다. 단 1킬을 줬다는 걸로 탑 상성이 이렇게 뒤바뀔 것 같지? 조심조심 한 턴 접어! 돌풍 나이스. 아 마려운데. 아 그렇지. 아 이게 집만 아니었으면 바로 제끼는 자신데. 아 그 원딜이라. 아 씨 설마? 와우 이거는 진짜 각 나왔다 얘들아. 잠깐만 자크면 위험한데? 비중지! 아! 아니 누가 딜을 누군가? 왜 딜을 중지 안 한 거야? 아니 이건 볼리베어가 물론 스마 못 쓴 것도 맞지만 나는 무조건 볼리베어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볼리베어가 믿고 칠해? 아 맞네. 그러면 사람은 자만하면 안 돼. 볼리베어야. 아니 씨 이거 뭐야? 볼리베어 아이템 지금 맞네.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자만 덩어리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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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일단 페이크 한번 넣어주고. 어디 갈라고 이 자식아. 그렇지. 그거가 안되네. 아 근데 이게 그거 할 자리가 아니긴 해요. 게임이 역전한 거라서. 후 캐리 진이 잘했다. 볼라베어도 잘했지만 아 역시 내가 제일 정확해. 진이랑 나만 받았잖아.
편집 바랍니다.